자,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하디스트 던전이라는 게임입니다. 자, 로그라이크 쪽 게임이라고 해요. 한번 들어가 보죠. 이게 화면이 약간 안 맞네. 잠시만요. 조금 올리고. 화면이 왜 이렇게. 됐다, 그냥 하죠. 이 정도 뭐, 조금이니까 0.2mm 정도니까. 한번 해보죠. 환경 설정도 있네. 켜기, 캐주얼. 감도 보통 숨김 이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캐릭터가 있네요. 내가 고를 수 있네. 저는 주인공 캐릭터로 하겠습니다. 이거였죠? 게임 받을 때 나왔던 거. 행운의 시작 어빌리티. 그리고 공격력, 행운, 사거리, 무게 다른 건다 똑같네. 이제 시작합니다. 당시 던전의 미궁 속으로 들어섰다. 되게 옛날 게임 같죠? 아, 이렇게? 괜찮네. 아, 딱 그거네. 아, 이거 대각선으로 뗄순 없네. 이게 내 체력이고, 물약, 무기, 오케이. 여기서 열고, 무기 얻어주고요. 무기가 바뀌네요. 얻으면 인벤토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벤토리가 없네. 무기 능력을 좀 볼까요? 공격력 2에 치명타 5, 스턴 확률 3%. 이게 뭐 음식 같은 게 없고 좀 심플하게 돼 있는데 속도가 똑같은 건가? 이 단검인데 손도끼랑 데미지가 똑같네. 일단 이거 껴보죠. 자, 대각선은 못 때리고, 대각선 못 때리는 건 다행이다. 나중에 대각선만 때리는 모습 나오는 거 아니야? 일단 전투력이 굉장히 세요. 저번에 했던 던죽실보다 훨씬 세죠? 던죽실이 이미 죽었을 텐데, 이렇게 맞았으면은. 열쇠가 있어야지 좋은 상자 여는 것 같습니다. 열쇠 얻어주고요. 도끼. 도끼를 양쪽에 들거나 그러진 못하네요. 플러스 1. 오케이. 이건 뭐야? 체력 회복! 괜찮네. 되게 쯔꾸루 게임 같은 느낌으로 돼 있는데 색 이상한 무엇을 일단 피하고 보자. 이동해서 아이템 파밍하고 내려가는 거겠죠. 일단은 약간 파밍 좀더 하죠. 여기서 대기하는 키는 없나? 아, 킬트 한번 누르면 되네. 좋아요. 세네. 이동합니다. 상자 먹고요. 이건 뭐야? 낡은 지도? 현재 층에 있는 회색 안개를 전부 지워준다. 다음 층에 쓰죠. 회색 안개는 없지만, 검은 안개만 있지만. 그렇게 쿨하게 이동할 줄. 레벨업! 레벨업을 하고, 여기 능력치 뜨죠? 체력이 5 올랐네요. 초록색 물약. 물약은 미확인으로 랜덤으로 나오고요. 좋아 보인다, 이거. 일단은 잡고. 한번 더, 좋아. 됐다. 뭐야, 이게. 여기 추가됐죠? 시야가 2 증가한다. 이런 게 주나보네. 스킬을 주네, 이번에는. 마법이 아니라, 이거는. 잡습니다. 지금 꽤 강해서, 캐릭터가. 장비 나오면 그냥 무난하게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네. 화면이 너무 작아서 영상 송출할 게. 그렇긴 한데. 괜찮네요. 당신은 걸음을 옮겨 다음 층으로 이동했다. 확인. 회색한 게. 저거는 좀 아끼겠습니다. 기다리고, 때리고. 후춧가루, 주황색 물약. 도끼만 나와! 플러스 1, 아까랑 똑같은 거네요? 물약이 지금 꽤 있는데, 방어력이 증가한다. 어우, 먹자. 뭐야? 왜 이렇게 세? 자자자!
조별 효과. 야, 좋은데? 초록색은. 아, 이게 다 미약인이 아니라 그냥 다 써있네. 치명타 확률. 이거 먹죠? 오, 좋다. 흡혈만 아껴두면 될것 같네요, 흡혈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얘왜 이렇게 쎄? 너 제각선 때려. 장비 등급 1단계, 아, 이거네. 그렇지. 강화. 해줍니다. 강화도 깨지거나 그러진 않겠죠? 저걸 갖고 싶다. 저게 내 생각엔 붉은색이 어빌리티고. 물약. 흙물약은 나중에 그 초록색 만나면 써주겠습니다. 너무 세네, 초록색이. 칸이 한쪽 더 있는 거 보니까 방패라던가 망토, 뭐 투구 이런 것도 따로 있나 보네요. 하일. 아, 사정거리 증가. 이렇게? 아우, 개꿀인데? 레벨업? 개꿀이잖아. 아, 뭐야, 왜 그래? 화일이 되게 좋네, 열쇠. 맵은 그렇게 크진 않네요. 레벨업해서 체력은 풀이고, 가자. 뭐야? 방패 무게 감소, 무게도 있구나. 아, 무게가 적어야지 빨리 때리겠다. 근데, 무게 있으면 뭐해. 방패가 없는데. 이동합니다. 좀 무시하고, 일로 가죠, 그냥. 한대 치고 가는 것 봐. 화면비가 약간, 영상 쓰긴 좀 애매한데. 게임 자체는 재밌네요. 튕기는 것도 없고. 아, 절대, 당검도 플러스야? 아, 그래도 토끼가 낫지. 방패는 나왔으면 좋겠다. 바우구라던가. 열쇠 없으니까, 일단 가죠. 오, 야! 치명적인 일격. 빵. 회복이죠? 100턴마다, 100턴, 괜찮네? 그러니까 열쇠는 두개다 공용이 되고 회색이 들어가고 붉은색이 들어갔는데 회색은 아이템, 붉은색은 어빌리티. 오케이, 무기 좋은 거 있으면은 필요 없다는. 먹습니다. 얘는 모르니까 아직. 그렇지, 먹어. 좋아. 어빌리티 먹을게요. 이건 뭐야? 공격력 15% 증가. 열쇠 가죠. 아, 무기다 이건. 오, 나랑 상관없는 거네? 한손 도끼인데? 아, 진짜 왜 이래? 검술의 재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아, 이너 대학선이야? 때려. 얘가 세다, 진짜 세다, 얘는. 진짜 세다, 얘는 진짜 세다. 열쇠 좋아요. 때리고. 창이다. 난 상관, 이거 무한대로 쓸수 있는 건가? 이거 무한대로 쭉쭉 올라가는 건가? 제한 같은 거 없나? 제한 있으면 있다고 뜨겠죠? 이미, 6개나 가진 시점에서 제한이 없을 것 같긴 한데. 후춧가루. 열쇠 하나만 줘. 가자, 그냥. 올 필요 없어. 아! 그거 쏘는구나. 방어력 증가. 물약 먹어. 좋아! 경험치 같은 건안 뜨나? 이거 어빌리티 있나 보다, 별로.
되게 좋다 그러면은 좋아요. 아 맞다 얘는 좀 세네지. 아니야 잡아. 잡을 수 있어. 그래 야 강하다. 넌 뭐야? 빵 좋아요. 내려가자. 강하고. 나 이거 무기는 필요 없고 방어구나 줬으면 좋겠는데? 탭이 이렇게 똥인데도 깨지긴 한다. 아, 말하자마자. 말하는 대로. 한번 더, 이어볼까? 이건 7에 3. 이거는? 아, 6, 19. 어, 좋아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어, 야, 뭐야. 사용. 에? 마법 스크롤이 뭐야? 아 강화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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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2% 일단 강화 뽀까지 강화 축축 해줍니다. 무기에 내구도 같은 거 없죠 보다시피. 그럼 무게가 뭐 무게는 아직 내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하다 보면은 아 어우 데미지 전륜해요. 뭐야 나 죽겠다 죽겠어 죽겠어. 아 레벨업. 야 기적같은 레벨업. 레벨 4 먹고. 어 물약? 뭐야 사용.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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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먹을 수 있을 때 아끼면서 먹어서 일로 다시 안 오겠죠? 사정거리, 어, 이거 되게 좋은 거다. 가져, 먹고 가져. 어, 장비도 괜찮고, 이제 어빌리티를 좀 얻고 싶은데.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올려, 올려, 올려. 아. 빵을 먹어야 되나? 아니 일단 가 일단 가. 하 미치 애매한 것 봐. 먹으면 오잖아. 그럼 빵을 먹어 그냥 차라리. 아 그만 그만 그만. 열쇠 좋아요. 이거는 장비가 아니라 빨간 걸 열겠습니다. 지금 장비 굉장히 좋으니까 먹으면 오니까 대기하고. 일단 옆으로 왔다. 어빌 토끼가 뭐야? 이 아, 절대 안 되지. 4짜리가 있는데 데미 8 뭐야? 이거 최대 체력이 7 증가한다. 오, 괜찮네. 아, 이렇게 여기로 없으면 한 방이었어. 내려갑니다. 체력 89. 이건 아까 던축실보다 훨씬 가볍네요. 아, 쉽다고 해야 되나? 어, 이거 망했죠, 이건. 이건 건들면 안 되죠? 물려 가져와야 되죠? 사정거리 정도로 메꿔지는 게 아니다, 저건. 3명은 안 돼. 저건 질것 같다. 그냥, 손해가 아니라, 붙으면 질것 같거든요. 요새. 방패 같은 거 나올지 모르니까 한번 해. 뭐야 이거? 장검 플러스 3. 나 검의 달인 있잖아요, 역복 중에서. 한손검이 양손검이야. 워메 이걸로 하자. 대각선 가능. 어 이거 좋은데? 대각선의 기절. 좋아. 창으로 가자. 아씨 말하자마자 언제 튀어나왔어? 좋아요. 이거 올리는 거 방어가 낫겠다. 방어가 괜찮네.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열쇠 하나 썼는데 먹고 이거 이름 여기서 쏠수 있어? 안 되네? 좋아.
아예. 무게 14. 무게도 잘 모르겠네요. 여기서 찔러 쓰나? 아, 못 찔러네. 붙어 찔러야 되네. 창은 대각선만 찔러 수 있구나. 그럼 뭐 이게 창이 맞아? 앞으로 뽀주네? 아, 저 창. 뭐야? 시야에서 몬스터 볼 때마다 치명타가 5% 증가한다. 그 몬스터 개체 수만큼 증가한다는 거냐 아니면 뭔지 그냥 5% 주는 거야. 개체 수마다겠죠 이러면은? 그러면 이런 데 만약 박혀가지고 싸우면은 유리하게 싸울 수 있다. 좋네. 먹고 이동합니다. 경험치가 여기 노란색으로 떠 있네요. 자꾸 화면을 이동시키고 싶어진다. 좋아. 이거는 16이라고? 그래도 좀 아닌 것 같다. 16은 잠깐만요. 9% 14% 9% 14%. 명중률 9%. 아, 무게가 넘네. 이걸 하면은 무게가 넘네. 21이 되네. 가죠. 빨간색으로 변하네요. 무게 20이 넘으면 안 되나 본데. 아, 내려갑니다. 손해봐요. 이게 낫네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중갑에다가 뭐 양소금 이렇게 못 끼겠네? 어빌 먹으러 가자. 어지간히 좋은 아이템 아니, 아니, 어빌리티 상처가 없냐? 아, 저 꽃은. 아, 소울 체이서 성숙기 뒤집고 겟. 다음 기회에. 뭐야, 이거. 치명타 피해량이 8% 증가한다. 오, 괜찮네. 점점 괜찮은 게 나오고 있죠. 무기랑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두 줄까지 되는 거 보니 거의 무한대로 되나 본데. 방어력 30%. 굉장히 좋은 거네요. 방어가 난것 같다. 내려가죠? 당신은 발걸음을 다음 층으로 옮겼다. 얘좀 아닌 것 같은데? 오. 오. 아. 아, 회복, 회복! 치명타 15%. 대학에서 한번 찌르고 시작했는데, 아. 파란 꽃이 업글 문서를 줘요? 오, 되게 좋으네, 그럼? 근데 오, 야, 가라고, 이동하라고. 얘는 알것 같다. 얘는 그 있죠, 사정거리 1로 잡는 것 같은데. 아, 얘 너무 센데. 얘 어떻게 잡으라고 이거를. 에? 방금 뭐야 그 4연속 때리기. 이거 사거리죠? 그래, 하일 각이다. 일로 와서 뭐야, 왜 이렇게 쎄? 이것도 잡아, 그럼. 아, 왜 대학서 돌고, 어우! 오! 아, 얘 올릴까? 아, 이거 올리자. 장비는 됐고, 이제 어빌리티 위주로 갑니다. 장비 이제 나오는 거 끼고 좋은 거 있으면은, 아, 왜 자꾸 걸어오는 거야? 좋아요. 너 안일하게. 뭐야 이거? 둔기 사용 시 둔기야. 도끼까지 생겼는데 7%로 기절? 되게 좋은 거 아닌가 그러면? 창이 3%인데? 아, 이게
어빌리티마다 등급이 있나 보네. 아, 지금 만나서 안될걸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은 먹습니다. 일로 와요. 그리고 대가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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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러. 좋아. 하이힐 지금 없죠. 덤비면 안 되고 먹어. 어, 괜찮은 거 나왔다. 건들지 말자, 건. 얜 잡아. 오, 이게. 어, 이제 얘네가 능력치가 올라가면서 박쥐가 이제 별로 안 세네요. 당하고 올려줍니다. 아, 이거 지나갈 때 맞아야 되잖아. 아, 어디로 가던 맞아야 되네? 아하, 노! 저거 나 아까는 좀 미스 많이 떠서 그렇고 맞으면 많이 아플 거거든, 솔직히 말하면. 하나, 둘, 셋. 절로 가야 되나? 아니, 그냥 일로 가지 말자. 아예 가지 말자. 쟤는 거부감이 좀 드네요. 어휴, 데미지가 왜 이래? 어, 너무 쎄. 어머머머. 얘가 데미지가 1번 박히는데, 속도 빠른 거 해야겠다. 이거, 데미지가 좋다고 그게 아니네. 어느 한돌 넘어가면은 더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은. 아, 맞다, 맞다, 맞다. 오, 괜찮다. 지금 굉장히 센거 같은데? 우리 이렇게 세지는 건가, 쉽게? 열쇠 없어, 열쇠 없어. 아, 열쇠 없어. 아, 아까 그 방패를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왜 그런. 이거. 아, 이러면은 의미가. 잠깐만, 잠깐만. 왜니 맘대로 싸워? 어, 니 맘대로 싸우는데 이겼구나. 야, 너가 짱이다, 야. 난 클릭을 안 했는데 지 맘대로 싸운다 했더니 이겨버렸네? 일로 가. 열쇠. 아, 나 이거 어빌리티 먹고 오고 싶은데. 아, 그냥 가자. 아우, 좋아요. 방어력 올려줍니다. 빵에는 30%. 아, 지금 딱히 뭐 나오는 거 없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몬스터 검 상태에서 지나도 딱히 뭐 손해보는 게 아니라서 그건 좋네요. 무리해서 좀 싸우자. 경험치 좀 땡겨두고 방금 레업했으니까. 창이 좀 빠르네. 눈깔 개수? 저또 어디서 기어나온 괴물이야? 아, 대학살 때 한번 쳤어야 되는데. 일로 와. 그래. 어, 그래. 어, 이제 한 번에 죽는 거 보니까 뭔가 되게 위험한 냄새 나죠? 돌아갈래요? 아니, 얘를 잡고, 그래. 한 번을 기다린 다음에, 어떻게 기다리지? 이렇게 기다리죠. 이러면 올려주면은, 그렇게 평생 이게, 우리 서로 이렇게 떨어져 살까? 거기서도 닿는구나. 미치겠네, 이거. 아! 뭐야? 왜? 와, 찔러. 너 대각선 치냐? 너 만능 아냐? 그럼, 한칸 멀리서 때리는 사정거리 원, 이런 거는 없나 보네, 그럼 이 게임에. 그런 무기는. 여기서 한번 기다리고, 찔러. 너 대각선 되냐? 아휴. 이거, 산정거리 원 아껴야겠다. 너무 많다. 출혈이나 뭐 저주 그런 도트 딜 같은 게 있나 보네요. 이건 다행인데. 블루웜? 블루웜? 아무것도 없는데? 공격력이죠? 어, 퓨얼 좋다.
잠깐만, 이거 당연히 내가 키고 있는 게 좋은 거 같은데? 아, 좋은 거 주긴 했네. 좋다. 뭐야 이거? 어빌리티 못 얻어 이제? 하나 둘 셋 여섯 일곱 열 개까지 얻을 수 있구나. 근데 이렇게 뜬금없이 이 자리에서 메꿔버릴 줄 몰랐는데. 그럼 이젠 필요 없잖아. 열쇠 장비도 이제 충분한데. 제 원거리에 쏘잖아요. 먹어. 때려. 아 이거 흡혈이어도 1밖에 안 차는구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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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우리 채웠어. 이거 뭐야 6? 아 나 근데 도끼가 없는데? 망토다. 이거 뭐야 무게 1 방어력을 할래요. 나 그러면은 이거 도끼퍼가 없어서 못 쓰는 거 아니야. 이게 그냥 이대로 가자. 아니야 창을 해야 돼. 창 지금 퍽 있는 거 하자 그냥. 어차피 바꾸더라도 그래 아마 버려지진 않네요. 고정으로 가거나 나중에 버릴 수 있는 뭐 NPC 같은 게 나오겠죠. 삭제 뭐 기억을 지워주는 깜빡이 할아버지 같은 거 아이템을 주던가. 그러면은 지금 밑으로 내려가면 되네. 아 바로 옆이네. 먹고 대금 없죠? 창으로 바꿔 가자. 아, 다음 층으로 갑니다. 이거 원래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많이 오는 거 맞나? 하... 때려. 대각선 찌르기 있는 게 그나마 낫다. 어휴 좋아 방어구 좋아. 지금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지금 이거 6자리가 이거 말고는 그다지 필요 없는데? 어빌리티도 이제 자리 없으니까 무기 그냥 보고 무기 보는 게 낫겠다. 망토 필요 없고요. 하... 이걸 이렇게 여기 대학선에서 기다리자. 그래. 어 뭐야 방꺼 어 얘 22딜은 좀 아픈데? 강화. 아니 2방옥을 끼는데 22딜이 온단 말이야? 방어력 증가. 이거 체력을 먹어야 되나? 미리? 천천히 갑니다. 아 좀 올라가자 일단. 몇 층까지 있는 거지? 몇 층까지 왔죠? 8층까지 왔구나. 일단 먹어. 먹고 방어력도 먹어. 때린다. 쟤는 한 거리 기니까. 어, 덜 단다. 확실히 덜 단다. 크리가 구간하네. 어, 괜찮네. 하... 방패 건방까지 해서 딱 어, 방어력? 아, 좋아. 극방 좋아. 뭐야 이거? 한손 도끼 양날 전투 도끼. 오. 도끼 나 없죠, 지금. 아, 씨. 플러스 5면 괜찮은 것 같은데. 아. 무기 몇이야? 7 창은 대각선 공격이 있으니까 가져갑니다. 대각선 공격이 없는 몬스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1대1 나와봐. 대기하고 찌르고 레벨업. 오야 뭐야 뭐야. 냄새나죠? 얘가 머리가 원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쟤는 데미지네. 22 들어왔잖아요. 이 퍼센테이지 감소인데 22면은 진짜 센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가져가야겠다. 예. 왜냐면은 플러스 7인데 안 가져가면 좀 그러니까 방어구보다 1 높네. 어 좋아 쎄.
파랑색이란 말이에요? 아, 그렇게 데미지 안 세다. 세긴 한데 사거리. 클럽 뭐야? 치명타 피해 상승이라고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있나? 이걸 또 먹지 마봐. 그냥 채우죠. 채우고 대기하고 때려. 아, 그걸 왜 가? 먹고 열쇠 두 개. 아, 아, 야, 왜, 왜? 아, 이거 반대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쟤는 무시하고 갔는데 내려가긴 내려가자. 사실은 좀 그렇다. 아, 맞다. 창이 아니지? 죄송, 까먹고 있었습니다. 아, 얘는 사고를 잡고, 얘는 급한 대로 잡고 하이를 써서. 얘는 일단 있... 내려오고. 뭐, 이 3연타 이거 뭐지? 대기하고, 때리고, 때리고, 됐다. 24대를 저게 왜 붉은색으로 들어가? 이게 뭐 30% 치명타가 떠야지 좋은 거 아닌가? 몬스터 있나? 1이잖아 얘 무조건. 아이, 대화서 못 때리는 게 좀 흠이네. 어, 이따 없으니까 이따 없으니까 좀 그렇네. 아야, 죽겠어 죽겠어 죽겠어. 빵이 지금 얼마 남았어? 빵 많이 남았네. 먹죠 이거. 다음에 가서 먹겠습니다. 방패 하나만. 이거 뭐야? 내가 끼고 있는 게 6, 7, 8? 8짜리가 드랍으로 나와? 이걸로 가죠. 방패 어차피 없으니까 지금 쓰자. 자리 없다. 분명 이거 자리 있을 거야. 10개, 10개일 거야. 이게 10개니까 약간 부족한 대로 내려가는 거 안 나왔죠? 진짜 어빌리티 못 바꾸나 보다. 아, 큰일 났다. 올라가자. 올라가서 대기 한번 하고 때리면은 어, 데미지가 어, 와, 방패 나왔네. 방패 나왔네. 방패 나왔네. 방어율 불량률 일정률 방어 좋아요. 강화다. 방패 지금 몇이야? 7? 이거는 올려. 먹어. 가, 이거 가는 사이에 적 나오면은 나 맞아야 되는 거네. 꼼짝없이. 방패 외형은 다 똑같나 보네요. 뭐 카이트 실드 그런 거 없나 보네요. 무게는 13. 어, 레벨업 달달하죠. 두 개 중첩 되나? 약간 딜레이가 있어서 이거 하고 이것까지 하면 중첩 되나? 중첩 되네? 아, 왜 서로 못 때려? 이건 뭐야? 아, 장검이다. 좋아, 좋아, 좋아. 왜냐면 제가 이게 있잖아요, 퍽이. 치명타가 증가한다. 좋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필요 없겠네. 좀 줄였습니다. 시간차를 좀 늘려서 버퍼링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우리 트위치는 모바일 배너가 없기 때문에 모바일을 위해서 버퍼를 조정해놨습니다. 아, 나 이제 어빌리티 좀 생각하면서 가져갈걸. 아, 아 맞다. 가... 좋아. 검 치명타 39, 명중률 13%, 출혈 확률. 출혈이라는 게 있네. 사실 뜨는지 모르겠는데 뜨면은 괜찮게 들어가겠다.
되게 나 포션 많네? 좋아요, 빵도 있고요. 괜찮은데? 이거 뭐, 보스 같은 거 없나? 아야, 자자. 아니, 지금 그냥 싸우자. 세다, 진짜 세다. 나중에 내려가고, 내려가는 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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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자. 다음 층으로 내려갑니다. 다 깨는 거 아니야? 10층인데 벌써 이 정도면은? 이게 뭐야? 아... 미믹? 설마 미믹 보스? 수많은 보석을 발견했다. 당신은 많은 역경 끝에 몸가들이 꿈꾸는 금은보화를 차지했다. 몬스터 사냥꾼 드랍률이 증가한다. 방어력이 증가한다. 도둑 1개월 확률 10% 증가, 10% 감소한다. 치명타피를 받지 않게 된다. 자기 공격 튕겨낸다. 치명타가 5 증가한다. 피해량이 8 증가한다. 나무통에서 찾을 확률 증가. 불량률이 크게 증가한다. 출혈. 상자. 3배. 뭐야. 그러면은, 엔딩 본 거네, 한번? 야! 야,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거 되게 재밌게 만들긴 했네요. 진짜 재밌게 했습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진짜 재밌게 했어요. 네, 정말 재밌었고요. 여러분들 하는 거 추천드리고, 난이도가 굉장히, 일단, 난이도가 일단 굉장히 이렇게 낮아서 가볍게 즐기기 되게 좋네요. 저번에 했던 던죽실은 너무 높고, 배고픔도 있고, 이래저래 좀 불편한 게 많았는데, 이건 되게 심플하고, 모으는 재미가 있게, 정말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들었네요. 정말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아, 난이도 상승이 예를 들면은 디아블로 같은 느낌으로 노멀, 라이트메어, 그리고 헬이죠? 헬인가?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마 제 생각에 비슷할 것 같아요. 난이도 올라간다고 해서 뭐 특별히 어빌리티가 는다거나 무기가 새로 생긴다거나 이러지 않고 난이도 자체만 올라가는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단계에서 보는 건 다 본 것 같습니다. 자, 되게 재밌게 플레이했네요. 자, 그럼 하디스트 던전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그럼 이만 뿅!